아, 놀라지 마세요. 아까 틀은 거실 사이즈 보셨죠? 네. 쓰기는 거실 사이즈 아직 보여주지 말고 대충. 아, 뭐야, 어떻게. 대충만 보여줘, 대충만. 네. 아, 손님은 또 손흥민을 춤추게 한다네, 완전히. 주차 진입로가 좁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또 오픈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거 오픈 하잖아요. 자, 여기가 투룸이잖아요. 네. 화장실이 두 개. 투룸인데 화장실 두 개? 네. 대표님하고 저거 크로스 해갖고, 네. 제가 거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공개. 네, 공개. 신분 당선 관계업이나 타시게 되면은 서울 강남역까지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세요. 오. 근데 여기가. 어우, 아, 양말 씻고 다니고. 와, 그림이다, 그림이다. 되게 잘 되어있네, 여기. 아, 시원하다. 손흥민 부장님. 네. 저 인천에서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오늘 집 소개시켜드리려고요. 뭐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네, 요 바로 앞에. 어, 이 수변공원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100걸음도 안 걸려요. 100걸음도 안 걸어요? 네. 아, 바로 앞에 있구나.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어? 아, 봄 타는 것 같아요. 봄? 봄이잖아요, 이제. 여기 주변이 되게 예쁜데 지역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수변공원 엄청 예쁘게 되어 있는. 수변공원 아니에요. 여기 그럼... 수원이잖아요. 네. 수원천이에요. 수원천. 아, 수원천. 여기서부터 한 5km 정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 산책하기 되게 좋겠다. 네, 산책로예요, 산책로. 아... 좋죠. 근데 오늘의 현장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버스 보이시죠? 네, 아, 바로 앞에 지나가네요. 여기 위치가 이쪽으로 가시면 수원역, 이쪽으로 가시면 신분당선 관계역이 나오는데, 네. 그 딱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아. 버스를 타도 3분이면 수원역을 가실 수 있고요. 3분이면 분당선 관계역까지 갈 수 있어요. 관계역이 강남 가는 지하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또 지리를 잘 아시지? 되게 유명한 분당선? 맞아요. 신분당선. 아, 신분당선. 신분당선 관계역에서 타시게 되면은 서울 강남역까지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세요. 오, 강남까지 30분.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수원역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 현장이에요. 주변으로는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가 있고요. 광교 저수지,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래시장이 있어요. 연무시장이라고. 600m 정도 되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봄, 아무리 봄을 탄다 머리에 이상한 거 꽂고 이게 분위기 좀 업시켜야지. 아, 봄 타나봐요 진짜. 잠시만요. 네, 사장님. 하마TV 손흥민 부장입니다. 아, 내일이요? 아, 11시까지 오신다고요? 어, 어디로?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 예, 예, 예. 그럼 그쪽에서 제가 11시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봄 탄다면서. 찍었대. 봄 탄다면서 갑자기. 편집하는 거 아니었어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네. 내일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또 제 영상 보시고 아~ 또 내일 또 직접 만나러 오신답니다. 아~, 예. 아, 손님은 또 손흥민을 춤추게 한다네. 아, 네. 갑자기 힘이 나네. 여전히 분위기 좋아졌네요. 가시죠. 예, 예, 아, 빨리 오늘 또 우리 꿀맹물 현장 월드클래스 꿀맹물 현장 보러 빨리 가시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앞이요. 요거 요거 그냥 담 넘을까요? 우리 기분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단만 살짝 올라가시면 돼요. 네, 따라오세요. 저 먼저 갑니다. 도뚜야. 여기가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수원천이에요. 바로 네. 앞에 있죠. 도보로 네. 1분이에요. 저희 현장까지. 네네. 바로 앞이구나. 저희 하마TV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깔끔 깝니다. 그렇죠. 주차 진입로가 좁아요. 좁아. 요건 네, 인정. 네, 살짝 좁네요. 네, 좁아요.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좁은데 이 동네가 살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오늘의 현장도 주차 진입로가 좁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또 오픈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거 오픈하잖아요. 자, 주차장으로 먼저 가보실게요. 여기가 오늘의 주차 현장입니다. 총 13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차 제가 아까 다 세봤어요. 미리 와서. 총 13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주차 가능하신 거고요. 이 주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 공간이 100% 안 나오는 빌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동네에는 신축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근데 오늘의 현장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주차 공간 100% 다 잘 나옵니다. 한 5년 후에 내가 살다가 이 집을 판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다른 집보다는 경쟁력이 더 높겠죠. 그렇죠. 잘 팔리겠죠, 그때는. 더 잘 팔리죠. 네.
여기는 저 신축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신축이 안 올라오는 데를 우리 건축주님이 어떻게든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빠진 집으로.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는 더 이상 신축이 들어올 땅이 없어요. 신축 빌라가 들어올 땅이. 이쪽에 우편함 세대별로 하나씩 다 있고요. 자동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출입로가 또 있어요. 있는데 저희 하마특위는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출입로는 솔직히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저쪽으로 입출입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아니 솔직하게 해야죠. 어차피 네. 보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룸, 3룸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대표님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네. 2룸 전실입니다. 신발장, 신발 같은 거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밑에 자주 쓰는 신발 놓으실 수 있게끔 구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넓은 거 하나, 적은 거 하나 해서 2룸이니까 두 분이서 사시기에 공간이 넉넉하게 신발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슬라이딩, 아쿠아, 3단 중문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소등 버튼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강화마루고요. 근데 투룸인데 팬트리 공간을 또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팬트리 공간이에요. 또 알차게 또 준비하셨네요.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거실을 이거 보여드리기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깜짝 놀랄까봐 내가 거실 못 보여드리고 화장실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아, 그래요? 네, 여기가 투룸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북박형 거울은 아니고요. 거울이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장님, 저희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아, 이 잘생긴 얼굴. 잠깐만요, 저 외모세 좀 하고. 잘생긴 얼굴. 자, 여기는 북박형 거울장이 아닌 그냥 거울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장. 센스있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 내가 나중에 시공하려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아, 저 이거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샀는데 내가 못 달아. 제가 달아봤어요. 한 달 만에 떨어져요. 저 타일에 구멍 내는 게 아니, 여기 붙이는 타일이 있긴 있는데 샴푸 큰 거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건 같은 거 놓칠 수 있게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여기 투룸인데 화장실 여기서 샤워하시고 충분히 공간 나오시죠? 투룸 화장실 치고는 잘 나왔어요. 근데요, 네. 여기가 투룸이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이 두 개예요. 투룸인데 화장실 두 개? 네, 안방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해요? 자, 거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게 투룸입니다. 쓰리룸 아니에요? 투룸이에요? 여기가 투룸 거실입니다. 무슨 이거 우리 3룸을 잘못 온 거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2룸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2룸이에요. 방 두 개예요. 2룸 맞아요. 아 진짜? 네. 거실 왜 이렇게 크고 화장실도 두 개라면서? 화장실도 두 개 맞아. 원래는 건축주님께서 요거를 3룸으로 만들려고 하시다가 근데 좀 3룸으로 만들기에는 약간 공간이 모자라서 아예 널찍한 2룸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3룸 크기지 이게 거실이 이만한 2룸이 어딨어. 엄청 크죠 거실. 네. 2룸인데 거실 사이즈입니다 이게. 야 이런 2룸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저 이 큼지막한 이중 창문 보세요. 야, 창문도 엄청 커요. 이 위에 보시면 매립등 아주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LED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소파를 당연히 놓으셔야겠죠. 여기는 창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트홀입니다. 여기 한 75에서 85인치까지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소파나 4인용까지 놓으셔도 공간이 아주 넉넉히 남습니다. 2룸인데 세 식구 살아도 될 것 같은 2룸이에요. 세 식구 살아도 돼요? 네.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설명드릴게요. 이 2룸에 또 D자형 주방입니다. D자형 주방. 말도 안 되지. 심지어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어요.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상부장 보시다시피 공간 엄청 많습니다. 여기다가 놓으실 수 있는 거 다 놓으실 수 있고 하부장도 예,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투룸인데 요즘 나오는 집들은 다 싱크볼 깊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되게 고급지게 이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선반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이쁜 전등이 놓여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좀 보세요. 두 명이서 사시는데 투룸이잖아요. 그럼 두 명이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거 네 명이 먹어도 되는 식탁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우리 건축주님이 집도 투룸이지만 이렇게 집도 넓고 하니까 손님들 불러서 자주 파티도 좀 하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일부러 이렇게 큰 아일랜드 식탁 놓은 거예요. 거실 진짜 크다. 정말 크죠? 네. 안방부터 보여드릴까?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까? 작은 방.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또 안방은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네. 자, 작은 방 가볼게요. 자, 여기가 작은 방 사이즈입니다. 오, 네. 작지 않아. 네. 아, 근데 우리 건축주님이 또 나 영상 촬영 온다고 또 보일러 떼놓으셨네. 아유, 지금. 보일러를 깜빡하고 켜놓고 갔대요. 아니에요. 저 온다고 켜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작은방 사이즈예요. 아, 괜찮다. 네. 보통 투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팬트리를 놔서 옷방으로 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기가 있다 하면은 또 침대방이나 공부방 이런 걸로 놓으셔도 공간이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아기 하나 있는 집은 진짜 세 식구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가 한 명 있으면은 그냥 여기 오시면 돼요. 신혼집으로 진짜 좋겠다. 신혼집도 괜찮고요. 그리고 창도 또 널찍하게 이중 창으로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 뒤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 네. 다용도실 또 크기 놀라지 마세요. 아우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지? 와, 다용도실 크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서 아시겠죠?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으시고도 공간 많이 남는다는 거. 여기 일반 3룸 다용도실보다 큰데? 그러니까 3룸 만들 거를 2룸으로 만들었으니까 남는 공간들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다용도실 문 같은 경우는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봐요. 철문으로 돼 있어요. 아. 네. 밖에 소음도 원천 차단하고. 참, 이 건축주님이 설계를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안방 가기 전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거 다 알아요. 네, 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냉장고 차는데 뭐죠? 자, 들어오세요.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 사이즈입니다. 와. 네. 아, 여기 진짜 원래 3룸으로 생각했다. 원래 3룸으로 만들려고 했던데요. 네. 네. 이런 트룸은 없지, 사실. 없어요.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거실 넓은 트룸은. 방도 이렇게 크고. 자, 여기다가 퀸 사이즈 침대 놔주셔도 되고요. 화장대를 여기다 놓으시고, 아니면 여기 남는 공간에다 또 여기다 팬트리 같은 거 놓으셔도 돼요. 그만큼 방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창도 이중창으로 넓게 넓게, 널찍널찍하게 설치를 해놨고요. 제가 투룸인데 화장실 두 개 있다고 했죠. 네. 그 화장실이 이 공간입니다. 아, 안방이.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아니, 투룸인데 왜 화장실이 두 개나 필요할까? 근데 여기는 또 안방에도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딱 혼자서 여기서 샤워하고 용변 보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딱 알맞은 크기예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울,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 이 공간에 다 있죠. 뭐 혼자서 샤워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간 충분히 나와요. 또 찍을 게 많으니까. 아, 맞다. 예. 빨리 3룸으로 갈게요, 이제. 3룸은 또 얼마나 잘 빠졌는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룸으로 가시죠. 자, 3룸 보여드릴게요. 3룸 전실입니다. 2룸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2룸 전실이랑. 하지만 뭐, 가족들 신발 놓는데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그때 자주 신는 신발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신발장도 작은 사이즈 하나, 큰 사이즈 하나 해서 총 3군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전체 소등 버튼.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단 아쿠아 중문유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놀라지 마세요. 아까 투룸 거실 사이즈 보셨죠? 네. 쓰리룸 거실 사이즈 아 좀 보여주시면 이거 대충. 아 뭐야 어떻게? 대충만 보여줘. 대충만. 슉. 네. 어 잠깐 나왔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바로 보이는 바로 이쪽이요. 네. 냉장고 놓으시는 공간이에요. 이 정도 나오죠? 안 닿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아니시면 양문형 냉장고 하나, 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 놓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 의자는 그냥 디피되어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바로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주방이 일자형 주방으로 돼 있어요. 아... 네. 일자형 주방. 아, 엄청 길다. 와, 주방 사이즈 보세요. 와, 여기다가 음식을 한 세네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뭐 여기다가 찌개 끓이고 여기다가는 회 뜨고 전부 치고 네? 뭐 칼국수까지 여기서 말 수 있어요. 제가 손칼국수까지. 자, 상부장 보세요. 아,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상부장. 하부장도 일렬로 쫙 있어서 저는 솔직히 디귿자형보다는 일자를 좋아해요. 이게 디귿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일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일자 주방도 좋더라고요. 하부장도 여기 심지어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공간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팬트리예요. 당연히가 아니죠. 여기만 있는 팬트리예요. 아, 팬트리. 냉장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짜놨구나. 이거. 그렇죠. 대표님 뒤에 바로 보이는 여기가 지금 식탁 자리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거기가 식탁 자리네. 네, 식탁 자리가. 대표님하고 저거 크로스 해갖고 네. 제가 거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공개. 네, 공개. 거실. 아, 더 가야 되나? 이게 거실 사이즈. 여기서 선부장님 얼굴 안 보여. 안 보이죠? 뭐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죠? 뭐 앵글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찍는 거 맞죠? 아, 진짜 넓어. 거실 사이즈. 에이. 아까 2룸도 컸지만 왜 3룸이 3룸이겠습니까? 2룸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거실도 2룸보다 더 넓습니다, 이게. 거실은 원래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거실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에 한 번에 안 잡힙니다. 안 잡히죠? 여기 소파원 아트월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LED 전구 시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창문은 자 시원시원하게 다 크게 뺐네요. 뭐 거실은 뭐 너무 넓어서 너무 넓은 것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실이 없어요. 거실 맨 끝에 있는 3번 방, 가장 작은 3번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안방이네. 거실 맨 끝에 있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투룸과 다르게 먼저 큰 방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안방 사이즈입니다. 근데 투룸 안방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똑같네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투룸 안방이 진짜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룸 안방하고 쓰리룸 안방하고는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창도 이중창으로 넓게 나왔고요. 그리고 당연히 있는 안방 화장실. 제가 아까 투룸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갖고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퀸 사이즈 놓으시고 팬트리 놓으시고 화장대 놓으시고도 공간이 남는 공간이에요, 이 안방 사이즈가. 그리고 안방 화장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투룸하고. 거울, 붙박이장, 선반, 세면대, 변기 있을 거 다 갖췄고요. 여기 수건 거리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이 여기예요. 아니, 암살리가 너무 비슷해서. 이거 다 찍혔잖아. 아니, 봐봐요. 우리 다용도실이 여기 있는 것보다 이거 3번 방이네. 아, 뭐야. 아니,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아니, 내 또 그냥, 그건 자, 그냥 손부장님 마음대로 정해. 알겠어요. 그냥 여기 2번 방. 자,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원룸이랑, 아니, 저 아까 투룸이랑은 틀리게 다용도실을 2번 방에다 만들어놨네요. 여기 싱글 침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컴퓨터 책상 놓으시고 싱글 침대 놔도 예, 공간 뒤쪽으로 넉넉히 되고요. 창문도 여기는 다 창문은 큼직큼직하게 다 잘 빠졌어요.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상당히 크죠. 당연히 크죠. 다용도실 조금 더 줄이고 방을 더 크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다용도실이 너무 커요 지금. 그러네. 네,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 놓으시고. 아 근데 손흥민 부장님 네. 좀 그 넓은 집에서는 항상 웃고 있고 네. 좁은 집에서는 인상을 쓰고 있어요. 맨날. 전 넓은 집이 좋으니까요. 현장을 편애하지 마시라고. 아니에요.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구조가 투룸 구조하고 너무 비슷해서. 아, 이 현장에서 오늘따라 기분 되게 좋네. 아까 기분 나빠했잖아요. 뭐 봄탄다고 뭐 아까 전화 한번 받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됐어. 하마TV 구독자님의 전화는 저를 춤추게. 자, 그리고 3번방 가볼게요. 3번방으로. 아, 근데 집 너무 좋다. 2번방 바로 옆에 3번방입니다. 여기가 3번방입니다. 이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고 2번 방이랑 비슷한 여기가 3번 방이 맞겠다? 3번 방 맞아요. 네. 그래서 싱글 침대 놓고요 팬트리까지 들어갈 공간은 나와요. 네. 3번 방 치고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창문은 똑같은 창문 시공 됩니다. 이 사이즈도 다 똑같아요. 방마다 넓진 넓지만 큰 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두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되게 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네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명. 왜 네 명이 들어가야 돼? 세 명, 네 명. 자, 농담이에요. 여기 거울장 돼 있고요. 선반, 북박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를 하는데 예, 공간도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노장까지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사다가 붙이시면 금방 떨어지니까요. 이 코노장 돼 있는데 이런 집 사셔야 돼요, 이런 집. 코노장 돼 있는 집.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손흥민 부장님. 네. 원래 이렇게 넓은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 항상. 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뭐, 자기, 전매 특허라매. 아, 이거 또 넓은 집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자, 거실 사이즈. 원래 이 슬라이딩 티클로 원래 거실 사이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갑니다. 아, 근데 여기가. 어우, 아, 양말 씻고 난 거 봐. 이제 집중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네. 자,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투룸 가격은요, 2억 초중반이에요. 2억 초중반. 그리고 3룸 같은 경우는 2억 중후반입니다. 초중반, 중후반. 3억이 안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아주 메리트 있죠? 제가 인트로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요 강남까지 40분,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가격이요 3룸이 무려 3억이 안 넘어요. 제가 2억 중후반이라고 했죠. 이런 메리트 있는 매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하마TV에 빨리 전화 주셔야 됩니다. 꿀매물 맞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하마TV는 또 다른 꿀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오케이. 아, 집 진짜 좋다.